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멜레트릭스에서 제작한 줌98 커스텀 키보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줌98 빌드 영상 제작을 위해 멜레트릭스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프로토타입 하우징 컬러는 스페셜 에디션 버전인 아이스 블루 색상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줌 시리즈의 새로운 색상입니다. 신규 컬러를 리뷰하는 건 키보드 유튜버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서 멜레트릭스사의 리뷰용으로 아이스블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렌더링 이미지와는 색상 차이가 있는데 실물이 참 예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줌 시리즈를 초기작부터 계속 리뷰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계속 발전해 나가는 멜레트릭스 줌 시리즈의 모습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흡음재들이 깔끔하게 재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줌 시리즈에서 2.4G 무선 연결을 지원해주네요. 기판은 스위치를 손쉽게 변경해줄 수 있는 핫스왑 방식입니다. 플렉스 컷이 들어가 있어서 바운싱한 키감을 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2.4G 무선 연결 리시버입니다. 자, 커스텀 키보드의 시작이죠. 스테빌라이저 세팅을 시작하려는데 유날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멜레트릭스사의 우수한 스테빌라이징 기술력을 믿고 그대로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귀찮고 시간 들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스테빌라이저를 기판에 세팅해줍니다. 전부 세팅했다면 꼭 스테빌 상하 운동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확률로 빌드 시간이 더블 플러스 됩니다. 스테빌라이저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타건했을 때 키캡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키캡과 스위치를 간이로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입니다. 줄여서 PC 보강판이죠. 이곳에 스탠드오프 나사를 체결해주세요.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는 기보강 흡음재를 올려줍니다. 이제 기판을 올려서 스탠드오프 나사에 볼트를 조인 다음 기판과 보강판을 결합해주면 됩니다. 오늘 줌98에는 TTC에서 제작한 블록 스위치로 빌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림이 없는 리니어 방식의 블록 스위치는 LED 디퓨저가 들어가 있으며 폼 재질로 제작되었고 입력 압 43g, 바닥 압 50g에 윤활이 되어서 나오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금속 접전부가 기존 접전부들과 다르게 사이즈가 작게 설계되어서 키감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줌 시리즈에서 이 기판 하부 폼을 붙일 때 양쪽에 있던 필름을 전부 떼어내고 붙였었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필름만 먼저 벗겨낸 뒤 그대로 기판에 붙여서 푸른 필름을 떼어내주면 접착력이 있는 하부폼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 이런 꿀팁이 있는 줄은 몰랐네. 줌 시리즈의 아이덴티티인 보강판에 결합해주는 부품입니다. 쫄깃쫄깃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 영상을 제작하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 영상에 더빙을 계속할지, 더빙을 하며 더 개그를 할지, 아니면 더빙을 하지 않고 간단한 설명 자막만 넣을 것인지. 이게 딱 정해서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더빙을 하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키보드 빌드 유튜브 생태계에서 너무 복사 붙여넣기 같은 그저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닌지.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영상을 꼭 내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인 그냥 단순하게 설명 위주로 더빙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제 스스로 크게 재미를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약간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할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나름대로 개그를 치고 까부는 더빙을 하는 것은 즐겁고 영상 속에서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정말 재밌습니다만
이게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불편하진 않을지, 아니면 저에게 키보드 리뷰 영상을 맡겨주는 스폰서 업체들이 불편하게 보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줌98 빌드 영상 같은 경우는 잔잔하게 설명을 하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보는 유튜버 여우비오님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더빙의 목소리가 좋고 내용이 듣기 좋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 나름대로 그냥 빌드 영상에 잡담을 넣어봤습니다. 원래 이 영상에는 더빙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업로드도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더빙을 하게 되었답니다. 멜레트릭스사의 줌 시리즈가 7호부터 커스텀 선택지가 확 늘어났습니다. LCD 모듈과 2키 모듈, 그리고 노브 모듈의 배지까지. 결국 사용자는 하나의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선택지를 준 것은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브 모듈이 줌 7호와 줌 98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LCD 모듈은 지금 내가 어떤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안내해줘서 LCD 모듈이 편리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줌98 키보드 빌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외부 무게추의 보호 필름을 벗겨내기 전에 범폰을 장착해줍니다. 범폰은 하우징에 끼우는 편리한 방식이며 검은색과 흰색이 제공되는데 아이스블루 컬러에는 흰색이 어울려 보여서 저는 흰색을 끼웠습니다. 빌드하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키캡은 GMK 후지 라틴 베이스를 장착했습니다. LCD 모듈 키트 외에 다른 키트들 장착하는 방법과 매칭했을 때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지 키트입니다. 배지는 이렇게 자석으로 결합이 됩니다. 줌 98의 방향키 위에 있는 원형 LED는 망원경 모양의 LED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모듈 키트를 조립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하우징 하판에는 십자 볼트를 사용하고 하우징 상판에는 육각 렌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머리 나사와 접시 머리 나사를 구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지를 다 벗은 건 아니고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노브 키트에는 이렇게 아노다이징 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함께 매칭되며 좋은 느낌을 내줍니다.
노브 안쪽에는 나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가장 가느다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노브 나사를 조여 고정해 주세요. 저는 노브 키트를 장착했을 때 가장 완성도 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줌 98의 무게는 3.9kg이 나옵니다. 직접 들었을 때 꽤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2.4G 무선 리시버를 사용해서 무선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펑션 키와 G, X, C 조합으로 무선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고, 펑션 키와 V 조합은 2.4G 무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 키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유선 연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멜레트릭스의 줌 시리즈는 비아 매핑을 지원합니다. 비아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JSON 파일을 다운받아 제가 하는 것처럼 세팅해주면 매핑이 가능해집니다. 비아 매핑 창에서 2번 레이어를 체크해보면 LED 효과와 밝기 변경이 펑션 키 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펑션 키와 딜리트 키로 LED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와 페이지 업다운 키로 LED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체 스튜디오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LCD 창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LCD 그림 파일 변경은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한데 이 부분은 프로토타입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사용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